내일부터 7주 동안, 내일부터 7주 동안 다이어트하는 1주터입니다! 다이어트 열차 출발합니다. 혹시 연착하면 안 될까요? 저번 주에 제 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저번 주에 감정을 바로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썼더니 이번 주에 제가 에이 그래서 다이어트하기 전에 냉장고를 털자. 원래 다이어트하기 전에 치팅데이 하는 거 국룰 아니겠습니까? 7주 동안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년 넘게 일주일만 해온 저로서는 7주 동안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 주변을 정리하자. 저도 저한테 좀 의심이 들어서 오늘 집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싹 다 먹어버리려고요. 그럼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근데 막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저도 예... 일단 여기 슈크림이 숨겨져 있고요. 콜라, 우유, 마라샹궈 시켜 먹고 남은 흰쌀밥. 이거는 제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참치 쌈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물론 경희 씨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죠? 그러면 냉동실을 한번 볼게요. 역시 주인공은 냉동실에 있었습니다. 소대창? 6월 8일? 잠깐만, 2023년인가 요번에? 아, 이건 버려야겠네. 아, 오, 찾았습니다. 오징어도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뭐야, 나 왜 살찐 거야?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리얼이. 아,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살찌지 뭐. 그리고 일단 짬뽕을 끓일게요. 국물이랑 매를 따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 전날이라고 해도 2인분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경희 씨 줘야겠다. 아, 짬철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짬뽕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게 해동이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당장 6시간 후면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고 저한테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일단 끓여. 다이어트의 주적이죠. 스팸이 하필 있네요. 이러면 스팸 구워야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빼야 될 7kg 중에 2kg는 지금 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홍합이 꽤 크게 들어있고 냄새가 엄청 매워요. 이게 확실히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채소들이 잘 안 보여서 아쉽다. 청경채 이런 거 집에 있으시면 썰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집에 배추 있었는데. 귀찮아. 잘 먹겠습니다.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파는 짬뽕 같진 않죠. 근데 오징어 짬뽕보다는 훨씬 고급진 짬뽕. 짠 거엔 짠 거를 먹어야 된다. 너무 짜긴 하네. 단무지나 김치 같은 게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홍합. 냉동된 거 치고 괜찮은데? 여기 오징어도 있어요. 맛있는데? 먹을수록 맛있어. 다이어트 할 때 뭘 먹든 소식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식해도 살찔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다 먹어 치워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조금 바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햄이 짜니까 짬뽕이 안 짜. 좋은 건가?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건더기가 꽤 있는데요. 짬뽕에다가 계란후라이 올려서. 나 다이어트 할 수 있겠지?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 정말.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이 없었으면 우리도 살 안 쪘겠지.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배부른데 냉장고에 그 찬밥 있잖아요. 마침 냉장고에 제로콜라도 딱 있어. 저 이번 7주 동안은 제로 탄산도 안 마시려고요. 정말 물만. 아우, 이거 어떻게 끝내야.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는 음료수로 찐살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제로 칼로리에 중독이 돼서 엄청 찬밥이네. 국자 같은데?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지금 이렇게 먹고 있지만서도 다이어트는 날짜를 정해서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 오늘은 조금 소식해볼까 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 시작이지, 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7주 동안 하겠다 뭐 이러니까 이렇게 보상심리가 커져서 시작도 전에 7kg가 찌겠어. 짬뽕밥 먹어볼게요. 조금 끓일까? 짬뽕밥이 끓는 동안 뭐 어떻게 그랑토크 후식으로는 쿠키슈 8개 입이었는데 4개 입으로 변한 친구와 콤보로스트가 있거든요. 아 쿠키슈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먹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요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쿠팡에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뭐 학교에 있던 큰 공기청정기 리퍼 상품 뭐 이래가지고 14만원에 원 플러스 원으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30평형이라고 써져 있긴 했는데 사진으로 그렇게 안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거실에 하나 놓고 침실에 하나 놓자. 소주 털 때문에. 너무 큰 거지. 크긴 큰데 그거 하니까 아침에 비염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매 순간 첫끼처럼. 조금 식히면서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크다. 이거는 이제 스투시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엑스라지가 아니고 라지입니다. 그만큼 크게 나온다는 거. 맛있다. 목란 다녀오셨어요? 라면 하나 먹으면 밥 못 말아먹는 사람인데 내일부터 못 먹는다는 생각하니까 진짜 잘 들어가네. 솔직히 조금 배불러. 배부르실 땐 여러분 건더기 위주로 이렇게 건져 드셔야 돼요. 그래야 뽕 뽑지. 여러분은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저는 요즘 관심사가 축구예요. 제가 축구를 하고 있기도 한데 요즘 축구 게임에 좀 빠져서 그리고 저도 모르게 스포티비를 결제해서 지금 해외 축구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응원하는 팀은 아직 없어서 그날 12시쯤에 하는 경기,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경기는 챙겨보고 있는데 아, 햄 먹으면 너무 짤 것 같은데 내일부터 못 먹으니까 이거 마지막 하나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내일 다이어트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굶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스팸 구운 걸 냉동실에 얼려놔도 될까요? 안 되겠지? 어 배불러. 일단 디저트는 콤프로스트로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조금 들어있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연속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남다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먹었으니까 7주 동안, 49일 동안 어떻게 한번 가보자고. 와 이게 단짠단짠이 되니까 맛있네. 잠깐만 그새 짬뽕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이거 진짜 살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땐 진짜 무한리필로 먹었어요. 저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조절 잘 하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맛있지? 116칼로리밖에 안 하는데? 진짜 짬뽕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딱이야. 현재 시각 5월 7일 7시 4분입니다. 4시간 56분 후면 이제 저의 7주 동안의 다이어트가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못 만났다면 내가 과연 내 자의로 7주 동안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었을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일 맞겠지? 저는 이제 소화 잘 시키고 7주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로 삼행시 할까? 이연복 셰프의 목란 짬뽕을 먹었으니까 이연복으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반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복을 많이 못 받으셨다고요? 후반기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지는 그 이름. 연진아, 복수할 거야 더글로리. 이유도 모르는 채로 헤어지셨다고요? 연애 참견에 한번 사연을 보내보세요. 부끄러워도 참고 보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 대상이에요. 저는 복부 비만율이 정상이랍니다. 진짜예요.